네, 베이사이드 마리나입니다. 지금 좀 강의하려면 한 30분 남았는데 딸 데려다주고 잠깐 한 15분만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커피 한잔하고 백을 하나 뜯어먹고 가려고 합니다. 투망을 샀는데 그 투망이 그 뉴저지에서 오더라고요. 그냥 크레딧카드 포인트로 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 5-6마일 옆에 있는데 오늘 도착할지 아니면 내일 도착할지 모르겠네요. 도착하면 여기다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주 그거를 벙커 그리고 엔하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이름을. 그리고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청어의 일종이래요. 청어.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니까 뭐라 그럴까 그 기름이 굉장히 많은 그 물고기라서 이 신선하게 먹지 않으면은 비린내가 되게 많이 나나 봐요. 뭐 꽁치, 청어 뭐 다 그렇죠. 뭐 고등어 냄새 많이 나잖아요. 아무튼 도착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와이프가 토요일날 일해서 오늘은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가서 여기 한번 오게요. 지금 8시 반인데 지금 물이 빠지는 건가 올라오는 건가 한번 볼까요? 어제 물이 깨끗하네. 오늘은 어제 만조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2시경에 그랬으니까 한 4시, 5시 이때 되면은 이게 꽉 차겠네요. 그러면은 오후에 오면은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맑을 때 물고기가 지나가면은 좋은데. 야, 오랜만에 물이 막네요. 근데 다른 종류의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매번. 커피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어서 할프컵 밖에 없다고 그래서 할프컵 달라고 그러니까 50센트 했네요. 예,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케이지가 있는데 케이지가 있어도 물고기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때가 아니죠. 물고기 아무 움직임이 안 보여요. 커피나 마시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커피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리고 있는데 내릴 시간이 없어서 10분 겨우 시간인데 다 긁으니까 요만큼밖에 없네요. 요 정도 50센트 주고 샀습니다. 1불 50인데 이 아파트 그래도 두 군데에서 인터뷰를 이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말일날 가는 걸로 해놨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안정이 되고 와이프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고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내가 하면 되죠. 뭐 다 일을 벌려서 뭐 연구비 받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실험을 뭐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UCLA는 내가 모든 걸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고 아일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유지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쉬운데 아일러는 내가 갖고 있는 기계를 못 가져갈 것 같고 UCLA는 내가 만들어져 있는 기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의 차이인데 아무튼
그렇죠. 뭐 행복한 고민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교하면은. 그리고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2주 반 동안을 지원을 못했어요. 오늘은 진짜로 그 지원도 해야 될 거, 특히 이 근처 지원해야 될 거, 꼭 지원해야죠. 집에서 커피를 내려도 이 맛이 안 나요. 보면 그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뭐가 이 맛은 안 나요. 아, 한번 바닷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바닷물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는 있는데 물고기가 안 보여요. 어제 보면 물 위에 막 스월링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다못해 새끼 물고기도 하나도 없네요. 물이 좀 탁해야지. 그러나 지금 물이 빠지는 건지, 예, 물이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지고 있어요. 아, 물 깨끗하다. 진짜 오랜만에. 매번 다른 종류의 물이 들어와요. 어느 때는 흙탕물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그 물 따라서 이제 물고기들도 들어오는 거 같아요. 오늘은 물은 맑은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에 무슨 액티비티가 보였는데 물고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물이 좀 탁해야지. 프랑크톤이 많죠. 이따가 저녁에는 조금 좀 흙탕물이 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웅덩이들이 이렇게 보이죠. 두구개들이 아직도 많이 지금 활동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들은 뭘 저렇게 맛있게 먹나? 아침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지렁이 캐는 사람이 있거든요. 낚시하려고. 근데 어우 지렁이가 개지렁이죠. 지렁이가 아주 그냥 굉장히 싫어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뭘로 비유해야 되냐면 실하고 되게 커요. 그 되게 신선하고 얼마나 크냐면은 아, 저 사람들 꼭 여기 오는 사람들이야. 물이 들어차면은 저 배수로 저 저게 잠기죠. 예, 한번 아이고 저 노란 옷 입은 사람. 저 사람은 노란 옷만 입어. 아니 저 티셔츠만 입나. 예, 이상입니다. 아우 지금 서둘러야 되겠네.